인정할 줄 안다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를 뭐 여러 인정하나요? 가지요. 뭐 용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근데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이 약간 틀렸다고 이제 뭔가 반박을 할 때, 그거에서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뭔가를 이제 계속 주고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도 끝까지 막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도 사실은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조심해줘야 돼.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 사람은 원래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뭐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고자 하는 좀 의지를 좀 가지고,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득력이 있다면 설득을 당하는 것도 전 연습이라고 생각을 그럼요. 해요. 그거는 맞아요. 정말 설득을 당해 버릇해 봐야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설득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걸 알아. 마음으로는 아는데 그게 겉으로는 이제 화로 그렇죠. 표현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지 말고 아닌 걸 알고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그거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맞아요. 설득을 당하는 것도 이거는 정말 좀 노력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그래, 맞아. 그게 굉장히 크죠. 운전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아 제가 먼저 뛰어들었어 뭐 이런 식의 맞아요, 맞아요. 일부러 남 하는 탓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남 탓을 하게 돼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자기가 잘못했으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거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를 운전을 하다가 풀어버릇 하게 되면 운전이 점점 난폭해지더라고요. 난폭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안에서 그 운전을 하다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최대한 욕을 밖으로 하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욕, 예전에 제가 진짜 막 하면, 야, 이래!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냥 내 화가 쌓이니까 내 운전도 같이 덩달아 맞아요. 난폭해지는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입 밖으로 이제 욕을 뱉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좀, 뭐 있잖아. 차라리 이런 건입 밖으로 내뱉어. 이렇게 내가 하다가 약간 타이밍 잘못 맞춰갖고 신호를 살짝 내가 조금 물고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좀 급하게 끼어들기 위해서 뒷사람 이렇게, 아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막 그냥 혼자말로 안에서. 이런 건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음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욕을 밖으로 내뱉는 건 이건 진짜 오히려 내 스스로를 같이 갉아먹는 일이 아닌가. 제가 왜 자꾸 웃고 있냐면 예전에 한 1억이 있어요. 제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아는 동생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운전하고 있었던 거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누가 확 깨든 거예요. 전화를 딱 받자마자 여보세요 이랬는데 그 친구가 야이 아형 미안해요 이런 굉장히 당황했겠네요. 그 형이 전화 통화하면서 욕 먹은 거죠. 괜히 쓸데없이.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하여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또 그런 뭔가 남들에게 설득 좀 당할 줄도 알고, 이런 좀 미덕을 갖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도 이 기타 지금 리뷰를 하면서, 기타 리뷰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 얘기 썰 전달해 드리는 것들도 좀 있고, 스펙 틀리는 것들도 있고, 종종 뭐 그런 게 그렇죠. 있는데, 저희가 겸허하게, 저희는 정말 부족한 리뷰어라는 걸 항상 인정하고, 네, 그럼요. 저희가 최대한 좋은 리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콜트 어쿠스틱 기타 리틀 CJ 모델입니다. 리틀 CJ. 처음 보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거 컴팩트 전보 아니냐, 4분의 3 전보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컴팩트 전보 아니냐 그러면 앞에 리틀이 붙을 리가 이유가 없지 없다. 않겠냐 해서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추론은 리틀 콜트 전보다 콜트 전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 또 혹시나 정확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상에는 뭐 딱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뭐 확실히 확인은 못 했는데, 혹시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틀 컴팩트 전보. 이건 너무 두번 반복이고, 리틀 콜트 전보인 것 같습니다. 42만 3,800원에 33만 9,000원 할인 가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1cm, 무게 1.55kg, 두께 98mm, 9프렛 뒤뚤레 75mm, 4분의 3 전보 쉐입, 솔리드 시트 크로스탑에 마호가니 아치드백, 그리고 이 뒤쪽에 티어드롭 마취가 툭 튀어나와 있죠.
네, 저기 물집 잡힌 아치 같은 거. 그렇습니다. 네, 마호가니에게 빈티지 오픈 기어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너비 43mm 지판의 오방홀입니다. 그리고 스케일 길이 23.5인치 597mm 쇼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요. 20펄의 피시맨 프리시스 2 그리고 오방홀 브릿지가 역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콜트가 얼스미니와 뭐 에디미니 이런 것 기타들을 통해서 미니 기타를 엄청나게 잘 만드는 브랜드라는 거를 지금까지 계속 검증을 했었는데, 이 4분의 3 사이즈 전부는 어떨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얼스 미니가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20만 원대 초중반 정도 하는데, 제가 살 때는 10만 원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산 기타인데, 그 얼스 미니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거는 약간, 야, 이거 실수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게 저거거든요. 원래 그 베이비, 테일러의 베이비 모델을 약간 빅베이비? 타겟팅을 해서 빅베이비는 큰큰 거고 베이비고, 그냥 베이비가 베이비. 진짜 작은 사이즈고, 그게 얼스민이랑 같은 사이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약간 좀 오마주를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만큼 처음에 좀 비슷했는데, 맞아요. 거의 3분의 1도 안 하는 가격으로 진짜 거의 필적까지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소리를 내주는 그런 콜트의 그 미니 기타에 대한 어떤 기술력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게 요 4분의 3 전보에도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같아요. 네, 좋아요. 야, 이게 뭔가 그 미니 기타가 이제 4분의 3 드레드넛이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감성 말고 이번엔 이제 좀 미니 전보에서 오는 또 새로운 감성을 콜트가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네, 네, 핑거 이게 사운드. 네, 핑거 사운드. 아, 미안해, 아니요, 얘기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핑거 사운드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 미니 기타니까 튜닝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좋아요. 냄비치를 들어봐. 부사 통과. 약간. 네. 아하. 뭐이 이 정도면 정도 통과. 이 정도면 괜찮네요. 뭐 저기 뭐 필기 한 80점 정도로 통과. 네, 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아까 하신 말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드레드넛을 줄인 4분의 3 사이즈 모델이 통의 울림 자체가 약간 좀이 두께감이 더 느껴지는 울림이라면, 이거는 좀더 두께감보다는 이 넓이감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는 소리가 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이건 얇고 좀 넓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아하. 거기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진짜 바디 모양 같은 이미지의 사운드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딱 그런 맞아. 느낌으로 그런 나와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럼 M입니다.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오, 밸런스 좋아요. 오, 괜찮죠? 이게 뭐 사실 대단히 좋은 사운드라기보다는 기타의 원래 퀄리티를 전혀 해치지 않는 네, 그냥 그대로 맞아요. 내보내주는 사운드. 그 여기서 방금 전에 쳤던 스트로크를 하는데 약간만 하이 살짝만 올리고 들어보면 어떨까요? 하이 살짝 올리고 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대단히 뛰어난 소리는 아니지만 맞아요. 전체적인 EQ의 이 그림 자체가 되게 예쁘게 잘 나오는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요거 핑거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네, 괜찮습니다. 적어도 이 앰프 사운드가 뭘 망치지는 않네요. 그리고 되게 원래 소리랑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 받아주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딱 1대1 대인이 되는 정도의 밸런스라서 네.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앰프랑 이거를 33만 9천 원에 가져간다라는 거 그렇죠. 사실 엄청난 가성비인 거죠. 네. 그 30만 원 초반대에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의 뭐 여행용 기타로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그리고 전보로 약간 이렇게 넓은 공간감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런 CJ 모델 뭐 얼스미니와 비교했을 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스미니가 뭐 워낙에 진짜 밸런스 좋게 잘 나온 미니 기타라 뭐 이거 좀 오래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합격점을 드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네요. 요거. 사실 이거랑 약간 이렇게 같은 가격대에 경쟁할 수 있는 기타가 있나요? 요 작은 기타? 없죠. 그러니까. 네, 없어요. 그리고 약간 콜트에서 나오는 아, 만약에 CJ가 진짜로 콜트 전보라고 한다면 콜트에서만 갖고 있는 느낌의 요기 바디는 이게 이게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네. 대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까지는 일단은 아주 자기의 영역을 구축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적당한 가격대에.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그때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엔 듣고 오겠습니다. 뿅! 없을지도 몰라. 그땐 우리는 없을지도 몰라. 네, 맞아요. 굉장히 오늘 다 보내버리는 방송이네요. 막 봄도 보내고 우리도 보내고 막 여러 가지를 보내고 계세요. 네, 벚꽃. 왜 자꾸 보내지? 서로 보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리틀 CJ 모델 사운드까지 쭉 다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 675화의 야마 어쿠스 기타 FG800M이었습니다. 요게 얼스백의 대항마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었는데 야마하 존의 콜트로 테일러님 네. 경쟁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며 발전해 나가니까요. 얼스백과 함께 초심자를 위한 좋은 라이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싸워라 싸 싸워라 싸 전막다님까지 네 힘내는 전광태 노래에서 이렇게 괄호를 쳐주셨는데 이 노래를 일단 아는 거를 보고 아는 거를 보니 그리고 이 노래의 정확한 가수와 제목까지 아시는 걸 보니 저희 연배가 비슷하거나 또 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닉네임 야마하 돈의 약간 이런 거 자체가 네, 감성이 네, 보통 아재 감성이 아니에요.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너무 좋아해. 좋죠. 반가우니까. 너무 좋아해. 네, 그렇습니다. 자,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편드릴게요. 네, 콜트만의 좋은 영역대를 잘 차지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콜트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을 한번 열어보자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CJ가 뭐 그냥 제 맘대로 콜트 전보일 거로 예측은 했지만 가격대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저는 착한 전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착한 전보 인정합니다. 33만 9천원. 네, 점수 몇 대 몇? 네, 8호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네. 네, 많이 팔어. 네, 첫 시작으로 많이 팔어. 8호 많이 팔어. 네.
죄송합니다. 야, 이게 아재라 가지고. 야, 참을 수가 없죠. 아, 맞아? 참을 수 없어요. 네. 근질근질하고. 아까도 이거 뒤에 둘레 기타 여기 옆에 딱 너무 재밌는데 백 하얀 마음 백구. 참을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나 봐. 아니, 아. 이거를 생각이 난 걸 입 밖으로 내뱉어야만 해야 돼. 이게 문제죠. 이거를 참고 넘겨야 하는데 그건 그러니까. 못해. 네, 그렇습니다. 자, 리틀 CJ 모델 이렇게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리틀 CJ 이번에는 월럿입니다. 월럿. 월럿. 네. 과연 월럿에서는 어떤 사운드가 날까? 약간 좀 여기에다가 지금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339,000원에서 359,000원으로 2만원 올라가는군요. 2만원에 또 더 독특한 어떤 음색이라든가 자기만의 그런 정체성이 생긴다면은 저는 뭐 2만원 충분히 더 투자할 만한 네, 가치가 그렇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월럿 어떨지 다음 시간에 CJ 월럿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